일부가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 정도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은 기독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중심에 있는 단어가 배타적이란 단어였습니다. 주변 단어로는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등 꽤 자극적인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들을 보면 모두 긍정적이었는데요. 천주교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이라 생각하고 불교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포용과 상생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 26.7%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를, 23.8%의 응답자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한국교회만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배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하는 외침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교회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수레를 끌고 있는 이의 뒤를 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됨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은 교회 밖에서 증명됩니다.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됨이 아닌 교회 밖에서 형제를 대접하는 사역, 제사장직, 강조 등과 같이 삶 속에서의 교회됨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됨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말씀이 위치한 히브리서 13장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들끼리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마치 삶 따로, 믿음 따로인 것처럼 오해가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따라 사는 삶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정한 교회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 특별히 부양해줄 자녀가 없는 형제들의 노후 문제라든지 의지할 곳 없는 형제들이 병들었을 때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었지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그저 관심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도우는 일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신대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장신대에는 이른 아침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분리수거하시며 더러운 곳들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이 계십니다. 장신대에는 밤낮을 지새우고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도시는 경비 아저씨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들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담긴 인사를 전하고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1985년 가을 헨리 나우엔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네이브레이크 커뮤니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정신지체아들을 위해 새로 생긴 공동체였고 이곳에는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위해 교수직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역에 임하던 중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온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나를 치료해주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정신지체아들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진정한 교회됨은 이웃과 사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고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마치 자신이 갇힌 것처럼 자신이 고문을 받는 것처럼 그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며 애통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신음하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보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군인, 로마 병정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고난에 처한 이들을 돕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어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운운했으며 지난 이태원 참사 때는 설교 도중 우상 문화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주일 전날을 거룩하게 보내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며 그런 이들에게는 추모하러 장례식에 갈 가치조차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를 예배당에서 직접 들은 유가족은 당일 교사로 섬기던 부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긍휼의 하나님임을 모르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웃의 아픔, 사회의 아픔을 외면한 채 교회에 모이기만을 힘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웃과 사회의 문제는 등한시한 채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에는 정말 크고
외관상 아름다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교회는 크기와 외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고통받는 타자와 이웃이 되고 마을에서 배제되고 도시에서 은폐되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A교회는 2009년부터 교회 밖 각 분야에 사회 선교사를 세워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듯 우리 사회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A교회는 사회 선교사들에게 매달 50에서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교인들이 사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교회는 예배를 마친 오후 시간에 사회 선교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다문화 가정, 이주민 노동자 복지, 탈북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A교회의 사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창조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고통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외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게 교육 이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셋째로 진정한 교회됨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유대교에서는 성전, 요새, 예루살렘 성 내부순으로 정결하고 성스러운 곳이라 생각하고 성 밖은 더러운 장소로 규정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사물들까지도 모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기시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개념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낮은 곳이 높은 곳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보다 더 신성하게 여겨지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변두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세상이 버린 진영 밖에 더러운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항상 치욕을 당하는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치욕을 나누어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제사장직이란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제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삶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속에서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저자는 이를 고난이자 치욕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교 학부 신학과에서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저는 부르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푼 마음으로 입대를 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일정들은 너무나도 버거웠고 나의 몸 챙기기도 힘든데 누구를 챙길 수 있겠냐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들이 행하는 부조리를 보며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 저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제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군생활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하고 선후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과 사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건 없이 함께하며 사랑을 주는 이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세상이 다시 교회를 향해 궁금해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한 번도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확신에 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